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사를 겸한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정론 집필 정신의 보루와도 같은 관훈클럽의 초청으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회를 좀 정상 국회로 만들고 나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송구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우리 자유한국당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패널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그리고 가르침을 겸허히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늘 살아있어야 하고 또 활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입니다. 정치의 실종은 저는 곧 공존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정치 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는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퇴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그만큼 반정치적 행위는 없습니다.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 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아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파탄 정책인 탈원전 정책과 또 편향적 특정 이념이 보해체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그러한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풍요와 발전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노조 본연의 존재를 외면하는 정치 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 하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 역시 우리는 자유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함께 자유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 자유 전선은 무너집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 동맹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를 향한 그런 위대한 여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를 괴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 정치를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할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비관론은 온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